아, 이거 못 맞춰. 몇 글자야? 세 글자. 응. 몇 글자야?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거기 없어? 빼졌어, 거기 없어? 빼졌어. 아, 왜 안 빼졌어? 아니요. 위로 쓰라고 해야지. 그래, 세 글자? 세 글자? 사람이야. 말해줘야 되죠, 다. 네. 사람이야? 아니야. 아니야? 응. 다섯 글자. 여자야? 아니야. 응. 뭐가? 뭐, 알았다고. 응. 난 사람 아니라 했잖아. 어. 아니, 그때 물어본 거 아니야. 리타랑 관련 있어. 아니, 그니까. 나랑 내가 맡은 배역과 관련이 있어. 리타나 영화에 관련이 있어. 너한테. 나한테? 응. 나 여자랬나? 어? 내가 이미 말했는데. 아니라고 했지. 어? 모르는데. 아니라고 했지. 아, 남자라고 했지. 잘 들었어야지. 난 몰라. 남자. 현대랑 관련 있어.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세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확실하게. 관련 있지. 있다. 나는 그러면 현대 인물 중에 관련 있어 하면 과거 인물 중에 관련 있어. 다섯 글자? 과거. 과거? 한준호? 땡! 아, 다섯 글자. 뭐지? 아, 아닌데? 뭐야? 아니. 어? 그니까, 잠깐만. 그... 비밀이야. 물건이야? 어. 물건. 다섯 글자. 아니, 다섯 글자 생각나는 것 같은데? 드라마 인물. 이름이야? 그치? 오케이. 먹는 거야? 아니야. 장실장. 아닌데. 가야 대장군. 오. 뭐야? 땡이야. 비. 응? 한 글자 비. 비? 비? 나 한 글자만 알려줘. 리. 할리타. 비? 비가 뭐야? 할리타 아니라고? 비? 리. 비? 할리타 아니면 뭐야? 진짜 뭐야? 아니 이게 좀 불공평한 게 전 다섯 글자잖아요. 이분은 세 글자인데? 왜 저는 한 글자? 뭐 불공평해? 너가 그렇게 적었잖아. 그래, 글자 리 진짜만. 가운데. 가운데? 비? 나는. 가운데. 그러니까 할리타. 아닌데? 비. 아드비. 한데? 보드비. 저 앞 글자만 알려주세요. 안 돼. 비. 빨리 해야지. 초성을 알려줄게, 맨 앞에. 네. 지읒. 지읒? 아, 하나만. 시옷. 에? 지읒? 시옷? 지읒? 어, 난 진짜 모르겠어. 난 포기. 네. 아, 이거 너무 어렵지. 야, 이거는 과거잖아. 현대랑 관련이 있잖아. 현대 머리가 난리가 나네.